다재다능 예술혼이 불타오른다. 이번엔 트로트다. 그동안 갈고 닦은 내공을 마음껏 보여줄 기호 3번 이정은. 네, 기호 3번 이정은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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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약간 저는 좀 이렇게 뵈니까 좀 낯이 익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한번 나왔었어요. 네. 잠깐만요. 방송에 나오신, 지금 뭐 채팅방에도, 으아, 정은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저도 이렇게 낯이 좀 익거든요? 네. 그래요?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옛날에 일용엄니랑 미토하고 그때 우리 같이 영화 재 구성해가지고 한 영화시 프로그램에. 방송 이제 뭐 코너를 같이 네, 진행하시려고 네, 한번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별 게스트 진행자처럼. 네네 하루. 그럼 제가 지금 미토 나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몇 년 전인가요? 꽤 됐어요. 네. 제가 그 송영아 씨.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네. 그때 방송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면이긴 한데 아까 일용 언니 얘기도 잠깐 하시고 개인기로 아니 그때 저도 네.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때 일용 언니로 나오셨어요. 네. 네. 일용 언니로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미토 씨가 기봉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봉이 엄마 네. 네 역할을 그때 미토 씨가 이제 크레이지 토끼 그렇죠. 상추 쌈을 싸고 그럼 제가 아이고 기봉아 뭐냐 막 이렇게 이랬었죠. 아이고 기봉아 깻잎을 나중에 싸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평소 말투실 것 같은데요. 네. 이름 없니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아니 그 지금 채팅방에는 아역 배우 출신이세요 라고 네. 우리 저기 조금 네. 그 의자 앞에 네. 제가 너무 욕심냈네요. 네, 그렇죠. 네. 혹시 뭐 아역 네. 배우 출신이시냐? 네, 어렸을 때 했었고요. 네, 잘 먹었어요. 저도 성형을 좀 했었어야 됐어요. 잠깐 지금 저희는 사실은 네. 그 약간은 그냥 그냥 여쭤본 건데. 그래요? 네,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진짜로. 네. 어릴 때 네, 잘 먹었어요. 무슨 말씀? 시술도 좀 하고 해서 안 하신 게 훨씬 나은 거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야, 우리 노래도 잘하시는데 연기. 그러니까 연기까지. 토끼 가면 주인공 하시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그때. 네. 근데 뭐 이렇게 노래 잘하시고 뭐 연기도 하시는데 아까 인트로 나온 것처럼 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또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한 11년 주얼리 가게에서 주얼리를 만들었었고요. 주얼리를 직접 만드세요? 그럼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네, 주얼리도 편안하게.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냥 제 취미 생활이에요. 네. 그 예술적으로 다방면으로 네, 좀 다재다능 재능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영상 찍어서 네. 보내실 때 영상을 네. 또 두 번 보내주시고 저는 나중에 봤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도와준다면서 이게 흔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신이 없는데 심사위원님들이 보시고 너무 정신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찍어서 다시 보냈어요. 네. 아드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변질돼갖고 게임 시간 하고 자꾸 맞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네, 찍으면 30분 더 그러니까, 나 이거 찍어줄 테니까. 찍어줄 그렇죠. 테니까, 게임 시간. 그렇죠, 그렇죠. 길이 자꾸 들어오길래, 됐다. 엄마, 혼자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번에 달라서 트로신 준비하시면서, 네. 또, 노래하는 것도 도전이지만, 약간 기기 사용도 약간 도전이었어요. 도전이었어요. 이렇게 누르고, 안 했는데, 막, 스스로. 너무 좀 네. 유쾌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유쾌, 네. 호탕. 발랄. 육회 호탕 발랄. 네. 오늘 노래도 네. 이렇게 선곡을 그렇게 하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네. 가수로 심수봉 씨를 꼽으셨어요. 네. 네. 좀 분위기가 좀 닮으시기도 하셨다.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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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너무 해가지고 오늘은 목이 막.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심수봉처럼 하고 오셨나요? 네, 머리 스타일은 그러니까요. 심수봉 고전으로. 네. 자 오늘 부르실 네. 노래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선곡하셨는데 뭐 심수봉 가장 좋아하신다고도 하셨는데 네. 뭐 특별히 이 노래 뭐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트롯이라 그러면 다들 이렇게 재미나고 맞아요, 맞아요. 이럴까봐 그래도 전략적으로 제가 좀 조용한 노래 이렇게 해서 네. 아, 뭐 네.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혹시 물 한 잔 필요하세요? 네, 물 한 네, 우리 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물 좀. 이거 안 뜯은 거 있네요. 네, 안 네. 뜯은 안 뜯은 네. 거 지금 감사합니다. 떴습니다. 네. 네. 네, 자, 이것도 갖고 마시고 네. 네,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네, 잘 준비하시고 잘 지금 약간 떨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떨리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 떨리죠. 나오면.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실력 좋으실 것 같다고 하세요. 많은 분들. 아까 일용엄니 하신 것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용엄니는 그냥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데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기호 3번. 이정은님이 부릅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사랑밖에 넌 몰라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당신이 너무 좋아 야 달라스 심수봉이다 난리가 났어요 이 네. 바이브레이션이 어마어마해요 꺾기와 바이브레이션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살짝 얹혀 있는 미세한 떨림까지 아, 네. 의도하셨어. 아, 그것까지 아주 그냥 심금을 울립니다. 네, 두 분이 심사위원 같아요. 혹시 너무나 잘하시네. 그 심금을 울리는 떨림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아,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목이 조금 많이 감기셔서 제대로 그 필을 못 내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떨리니까 마이크. 네. 네, 많이 떨리니까 이게 갑자기 예, 소리가 조금 가슴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네, 많이 가라앉아서 네네네. 조금 더 그게 나오질 못했던 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 노래는 참 아주 네, 네 좋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조금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바람에 그렇죠. 조금 컨디션이 그렇긴 네. 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정말 달라스 심수봉이다. 네. 뭐 약간 목이 쉬운데도 이 정도면은 네, 그럼요. 네, 네. 만약에 결선 올라가거나 하면은 진짜 달라스 신금을 다 울리겠다. 오, 뭐. 아까 전 아니 50%밖에 안 보니까 우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네. 자, 기호 3번 이정은 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